2019년 올해는 기해년, 바로 황금 돼지 해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재물운이 있다라는 속설 믿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운이 좋은 해에 힘을 빌려 저출산을 극복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007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무려 10% 가까이 늘었거든요. 사실 붉은 돼지 해였지만 황금 돼지 해로 포장돼서 출산율이 껑충 뛴 겁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돌이 될 때쯤 금값이 올랐고요. 유치원 취학 때는 유치원 대란, 초등학교 입학 때는 교실 대란이 일었습니다. 2010년 경인년 백호랑이띠, 2012년 임진년 흑룡띠에도 좋은 운을 타고 난다는 속설로 베이비붐! 하지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3-4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죠.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을 걸로 예측된 건데요. 아이를 안 낳으니 유명세를 떨쳤던 산부인과들도 울상입니다. 국내 첫 여성 병원인 서울중구제일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라고 하네요. 분만이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수도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높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이유, 바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건수인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이 카드 신청자, 이만큼이나 적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아야지 하는 임신부들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황금 돼지 상술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청동 돼지 저금통부터 부자 되는 돼지 그림까지 갖가지 황금 돼지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명소와 점집들도 황금 돼지 해 대목을 맞아서 열릴 중이고요. 하지만 이런 황금 돼지 붐이 생기더라도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해가 황금 돼지 해일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해법은 양육자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아기나기 주저하는 부부들이 황금 돼지 속설에 빠져들거나 의지할 이유도 더 이상 없을 테니까요.